벗어나며 이겨내는 무더위 하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인 하지는 음력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2일 무렵에 들며 태양의 환경이 90도, 하지점에 이를 때다. 옛 문헌인 고려사는 하지 기간인 15일을 5일씩 3으로 나누어 절기의 특징을 표현했는데, 초우에는 사슴이 뿔을 갈고 차우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마루에는 반아의 알이 생긴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지가 겨울의 시작이라면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게 뜨고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다. 하지 무렵은 한 해 농사 중 가장 바쁜 시기다. 누에를 치고 마늘을 수확하고 보리의 수확과 타작은 물론 각종 작물의 병충해 방제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다. 요즘처럼 농사법이 개량화되지 않았던 과거에 이모작을 하던 남쪽 지방에서는 하지 전 3일, 후 3일이라 하여 이때를 모심기에 적기로 여겼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 하는 속담처럼 각 농가에서는 하지가 지나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느라 마냥 바빠진다. 이때가 되면 농부들은 너도 나도 마음을 졸이기 일쑤다. 바로 장마와 가뭄 때문이다.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는 옛말처럼 이때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농사에 물은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선조들은 이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우리 조상들은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 농경사회에서의 기우제는 마을 전체의 공동행사였다. 또한 임금 역시 이날 교사라 하여 제를 지냈으며 가뭄이 심할 때면 먹던 반찬수를 줄이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단식을 하기도 했다. 전해져 오는 말로 하진 날은 감자 캐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으며 감자의 싹이 죽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날 감자 천신한다고 하여 감자전을 절식으로 즐기기도 했다. 찔레꽃이 필 때 비 세 방울만 와도 개가 가을에 이 밥을 먹는다란 속담이 있다. 이는 찔레꽃이 피는 하지철의 가뭄을 뜻한다. 하지만 농부들에겐 세 방울의 비조차도 희망이 된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지의 떼약볕도 마다 않고 발을 물고에 담그고 사는 것이다.